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즐거운 중입니다. 가보자. 여기로 내려가겠습니다. 중구 청소년 센터 근처에요. 서울시 중구 마음에 듭니다. 마을버스가 오고 계시네. 카리스마 있네요. 집이 장다리 소곱창. 홍두깨 칼국수 있으면 시장 맞지? 여기가 먹텐에 나왔던 순댓국집이었고, 맞은편에 있는 해남 순댓국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 사람 많다. 저 골목길은 패스. 여름에 촬영 오기에는 체력 소모가 너무나도 심한 곳입니다. 아, 죽겠네. 달리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대로네. 소라 맨션. 좋았어. 여기가 뷰가 끝내주네요. 오늘의 약수동 코스는 약수역 동편 먼저 보고요, 서편으로 넘어가서 촬영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버틸고개역 근처 다산동 옛동네를 마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즐거운 중입니다. 혼자 보기는 아까운 풍경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중구 약수동입니다. 죽이네요. 이곳은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을 법한 곳인데. 저쪽 다산 성곽길 강추드리는 곳이고요. 저 위쪽으로 등산로도 있어요. 이 건물 왼쪽으로 길이 있거든요. 아까 패스했던 그 골목길일지. 맞네요. 이 옆으로도 골목길이 이어집니다. 진정한 숨겨진 골목길. 이 뒷길로 계단길이 더 있거든요. 올라가 보자고요. 잠시 지도 타임. 아, 동편은 이제 얼추 끝났네요. 뷰가 끝장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 이쪽은 재개발이랑은 먼 동네 같습니다. 이 옥상 죽이네요. 와, 북악산하고 성북동, 북한산까지. 이 숲은 내려가지 않아요. 동호로 팔라길입니다. 저는 여길로 내려갈게요. 지붕 예쁘다. 이쪽에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자. 길이 완전히 좁아요. 이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니 신기하네. 아까 왔던 길로 이어지거든요. 이쪽은 왔으니까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갈게요. 왔던 길을 돌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여기로 내려가겠습니다. 없어서 이 계단 보소. 계단이 이렇습니다. 계단이 이어지네. 오늘은 뭐 계단 천국이네요. 한번 죽어보자고요. 나이스. 드디어 평지. 동호로 팔다길입니다. 드디어 지상으로 내려왔어. 중구 청소년 센터 근처에요. 지구까지 3.7km 걸었네요. 약수 사랑터? 여기가 바로 남산타운 옆이에요.
전망이 좋을지 봅시다. 그냥 도로예요. 바로 제가 서 있는 아래가 금호터널입니다. 오, 생수냉장고 한 병 빌리겠습니다. 이런 행운이, 잘 먹겠습니다. 이 시원한 물 한 병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진감인 서울시 중구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서울시 중구 약수동입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서 쉬고 있으니까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뭐야 뭐야, 촬영 끝나가니까 해가 뜨고 있어. 약수 사랑터였습니다. 남산타운 상가인데 마을버스가 오고 계시네. 이제 남은 코스는 약수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특별히 구경거리는 많지가 않아 보입니다. 지도상으로 약수떡볶이 골목길 들어가 보자고요. 약수교회고요. 카리스마 있네요, 집이. 조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신축이 많네요. 다음 목적지는 약수시장입니다. 지도상으로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갑자기 바람이 선선해지는 게 소나기가 한 차례 예상이 됩니다. 우와, 벽하다. 여기 아래가 약수시장 골목입니다. 시장 골목이에요. 장다리 소곱창, 우성갈비, 곱창면가, 딱히 시장 매장은 안 보입니다.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시장 분위기는 나요. 사람 많다. 홍두깨 칼국수 있으면 시장 맞지? 이 시장 대신 태양 할인마트가, 와 정말 큰데. 지금까지 약수시장이었습니다. 홍두깨 칼국수 5,000원. 여기로 빠져나갈게요. 활기차 보이는 골목길이었습니다. 간판 이름이 약수터입니다. 약수 순댓국. 여기가 먹텐에 나왔던 순댓국집이었군. 맞은편에 있는 해남 순댓국도 괜찮아 보이는데. 약수동 촬영은 여기까지고요. 약수동에 시작해서 약수동까지 왔네요. 길 건너가자. 아, 사람 많다. 이쪽 골목길을 해서 서편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쭉 올라갈 거예요. 구획상으로는 이쪽이 약수동이 아닌데 이쪽 동네도 약수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의 공식 명칭은 다산동입니다. 버티고개역 방면으로 이동 중이고요. 저기는 신당이동이라고 적혀 있고, 신당동에 속해 있는 약수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다산동도 골목길 예쁜 곳들이 많아요. 이쪽 옛 동네는 최대한 다른 촬영을 할 거예요. 살짝 배도 고프고요.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저 골목길은 패스. 이 동네가 아주 오래된 동네인데 계단이 많아요. 촬영은 두세 번 왔던 곳이고요. 영상도 촬영 왔으니까 지난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깜짝이야, 벽화 있었어. 크게 변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